오늘의 영상 포인트 제2의 나라! 를 살펴본다. 영상 다 안 보더라도 부부의 미친 더빙은 나름 꿀잼이니 꼭 보는 걸 추천한다. 그럼 즐거워!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제2의 나라 언박싱! 제2의 나라에서 저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언박싱 하는 겸 제2의 나라가 어떤 게임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김계정 부부가 제2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는 그런 보내볼 겁니다. 렛츠고! 떠나요 둘이서. 예. 아, 일단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넷마블에서 나온 신작 게임이고 사전 등록 날이 내 생일이네. 그러게. 이미 됐네. 됐어. 그렇다. 왜? 생일이 게임 나와서. 자자. 스토리 살짝 이제 더빙 톤으로 가겠습니다. 세계를 모험하고 성장해 가던 과정에서 세계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흔한 이제 RPG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경찰 별명의 소녀에게 얘가 메인 NPC. 안내주는 메인 NPC. 강력한 적들에 의해 무너진 왕국을 재건한 한편 하나로 이어져 있는 두 세계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 레벨 근데... 100을 찍어야 한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쉽다 쉬워. 설명 보세요. 뭐가 많네. 선택할 수 있는가 본데? 일단 하나씩 봅시다. 엔지니어. 라이프를 비롯한 각종 화기를 다루는 무기 전문가? 얘는 그러니까 살짝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왼쪽에서는 이제 그 2세계로 넘어오기 전 현실세계에 있던 여고생. 이제 귀여운 또띠. 또띠? 예. 또띠 아니지? 뭐야? 어디서 나온 또띠야? 하여튼 또띠가 이제 넘어오니까 작고 여린 소년데 강력한 화기를 사용하는 거. 알고 보니까 남자 아니야? 그럴 수도. 이런 편협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맞아. 물론 교복 치마와 함께 머리카락도 길고 뭐 그러겠지만 남자일 수도 있다. 다음 캐릭터는 거구의 아저씨 아닐 수도 있다. 아줌마일 수도 있다. 아줌마도 아닐 수도 있다. 소녀일 수도 있다. 뭐, 이름이 맞다. 디스트로 이어지만 파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이따구로 리뷰하는 거 맞아 근데? You suck! 포켓한 검사 Swordman. 근데 얘는 그냥 넘어와가지고 중2병이 됐는데? 나 학교에서 이런 애들 좀 싫어했어. 너 아니었어? 인기 몰이해가지고 색지들의 마음을 다 발언 좀 제대로 해줄래? 샥시들의 마음을 다 채가버리는 난 이런 유형 굉장히 별로 싫어했어.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채갔나? 난 한 명의 여자의 마음만 채가면 되는 거지. 와... 양심? 한 명밖에 안 사귀었어요? 와... 뭐 차례? 이쁘다. 아름다운 마술사. 고양이 귀가 생겼는데? 이 세계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저 세계가 이 세계야. 이 세계가 저 세계야. 이 세계가 이 세계고 욕하는 거 아니지? 저 세계가 이 세계야. 모든 상황에 대응합니다. 만능. 난 개인적으로 얘가 좋은 거 같아. 얘 아니면은 이 바바리안. 바바리안 이름 막 바꾸지 말라고. 살짝 바바리안 아닙니까? 딱 떠오르면은 뭐야 얘? 바바리안. 바바리안이야. 난 얘. 얘? 응. 내 마음을 훔쳐갔어. 오... 그러게 얘한테... 이마제는 또 뭐야? 제2의 나라에서 나를 도와줄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피오! 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건 없어! 아니지, 그거지. 우가이! 데블린, 귀여운 외모에 방심하다간 전 거랑 바뀐 거 아니지? 어느 부분이 귀여운 부분이야? 나무로크. 아 근데 이런 애들이랑 아까 그 바바리안 그 조합으로 싸우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되게 그냥 듬직하잖아. 네? 누구라도 파티에 껴주고 싶은 그런 조합이다. 대구리 이름 대충. 그러니까 너무 대충 짓지 않았냐? 대구리 형식이. 야 이거 이따 장식이 형만이 만만이 천만이 다 나오겠네 이러다가. 그냥 뿅이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시기는 피오. 야 얘가 제일 정상이었어. 그러게. 난 너에게 지역 그레이나스 동부. 아까 우리 봤던 거기다. 저기 알파카들이었네. 얘네들이 걔네들이다. 이마진 마녀의 숲. 예뻐. 여기 되게 그림체가 예쁘다. 이런 느낌. 호에로코 서론. 여기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지 않겠습니다. 봐야지. 왜요? 이런 느낌. 야 버섯돌이. 이야 맛있겠구만. 우리들만의 꿈과 추억을 킹덤에서 만들어보세요. 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러게. 거야? 대박.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를 그냥 자체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건가? 우리 현실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내 집 마련을? 여기서? 근데 굳이 같이 살아야 되나?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세계에서라도? 그럼 길드 이름을 미리 정해놔야겠네요. 저는 반기만의 파입니다. 뭐?
나 뭐 하지? 추천해줘. 너? 반 무마니. 침공전 맞네. 이런 거 있는 거야?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아, 야 저거면 싸워야지. 어, 반 기만해파랑 반반 무마니랑 어, 침공전 할 수 있다. 싸워야지. 어머나, 저 잘생긴 왕자님 누구야? 더빙할까? 아 좋아. 아 씨. 나 남자 할게. 아 내가 하면 안 돼? 아 그래. 저. 아 이런 건 야 같이 말해줘야지. 이거 어 이런 이런 모든 이야기는 우연으로부터. 아, 오케이, 알지 알지. 모든 모든 게 다시 간다. 어머나 모든 이야기는 우연으로부터 제2의 나라. 미쳐 있는데 왜 말을 해? 사람이 해. 할 수 있는. 아 본인이 자의로 날아온 게 아니고 사의적으로 아, 날아온 누가? 거네. 저 세계. 자, 자 떠미. 야,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냐고? 아, 안녕 소년. 난 천사 로즈마리야. 자, 내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야. 시가 5억 3천만 원짜리지. 아 이 기도모야. 아 따가워. 눈앞에 다가온 파멸의 위기. 우와. 누가 그 땅으로 일어나? 누가 그 땅으로 잠? 두 세계를 잇는 장대한 대소사시가 시작된 나라. 예스 베이비. 선발대 제2의 나라로 떠나실. 아 이거 뭐 그거네. 4월. 어 뭐야 아니네? 왜 왜? 아. 아, 나 여권 만들면은 뭐 어디 여행 보내주는 그런 아. 이벤트 하는 줄 알았어. 네, 뭐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소식지를 계속 보시려면은 로그인을 해주세요. 네. 제2나라로 접속. 우리가 이거 소리 끄고 그냥 더빙할까? 그래. 아니 말을 하라. 시스템 오류입니다. 내 손에 내미십시오. 뭐야 이 사람 어디 갔어? 어 뭐야? 몸이 생겼어요. 어 뭐야? 와 저 몸이 생겼어요. 아, 만져보라니까요. 어딜 만질라고? 왕자님, 왕자님. 어? 우린 더빙에 재능이 없어요. 어떤 거로? 얘도 우리가 더빙하자. 어떻게 될 거야? 김기일전. 왕자님.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에요. 왜 뭐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의 게임이 있습니다. 예. 와. 그리고 이제 이거 뭐를 할 거냐면은 해계. 자 이렇게 캠을 오랜만에 켜게 됐는데 왜 캠을 켰느냐? 엠마블 쪽에서 그 언박싱 하시라고 무슨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2의 나라 키트를 보면은 편지랑 보급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건 원래 보급 상자 전에 편지를 먼저 읽는 게 국룰이겠죠? 대박. 직접 자필 손편지를 써주셨어. 오늘의 편지 포인트 곧 제2의 나라 사전 등록이다. 네 안녕하세요 김부장님. 엠마블 제2의 나라 담당 마케트입니다. 평소 주말에님의 항상 팬이와 정신 나간 더빙 편지를 푹 빠지는 시청자 중 한 명인데 이렇게 직접 손편지까지 쓰게 될 줄이야 정말 영광입니다. 제2의 나라 키트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합작으로 만든 니노쿠니 IP를 기반으로 만든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아 어이 경현씨 스마트폰 게임이래. 아 진짜? 어. 어쩐지 근데 PC치고는 그래픽이 좀 아쉽다고 생각은 했는데 스마트폰이면 완전 인정이지. 오 인정 인정. 마치 여행을 가는 듯한 비주얼의 게임과 그에 맞는 굿즈 함께 전달드리니 영원한 듀오 김계정 김한혜 두 분의 텐션으로 제2의 나라 많은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텐션 좋게 소개했냐? 더빙만? 텐션은 좋았지? 어 됐다 그럼. 두 분 함께하는 영상만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케터 드림. 결혼이랑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 예 뭐. 울린다. 아 근데 박스 되게 이뻐가지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바리안이잖아. 오. 나 점점 산소가. 도와줘. 오. 자 엽니다. 자 제2의 나라. 어 스티커 이런 건데. 와 진짜 좋네. 진짜 좋아하겠다 이것들은. 이거는. 아 작은 백 뭐라 그러냐 이 백을 비닐백? 제2나라 스티커 등깔 주면 되는 것들 명찰 목걸이 맞아 명찰 목걸이 키링 얘도 키링 오! 제2나라 여권 받음
갑자기 김딸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릴 게 분명하지만 짠. 딱 실내화 가방 스타일? 개인적 사람이야? 어? 실내화 가방 없어 요즘 애들은? 얘들도 다 이거는 지퍼팩 뭐 얘도 뭐 그런 거. 나 지금 안에 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알아? 유바! 유바! 아 씨.